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자 팔품사 중에서 우리 동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 동사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됐지? 네. 자, 동사는 크게 우리가 세 종류가 있다. 무슨 동사? 조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 조동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동사를 먼저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규칙이 있는데 자, 먼저 따라해 줄래? 자, 주어의 수와 동사의 수는 같다. 같다. 됐지? 예를 들어서 자 주어가 하나가 있으면 동사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맞지? 네. 자 근데 만약에 뒤쪽에 주어랑 동사를 지금 필기하지 말고 자 주어랑 동사를 뒤쪽에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싶어. 그러면 자 이 주어 동사 사이에 뭐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접속 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자, 접속사의 자, 개수는 접속사의 수는 자, 뭐보다 하나 적냐면 자,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접속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니? 됐지? 접속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동사는 두 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보면 봐봐. 자, I am happy라는 문장. 자, I가 주어고 동사가 am이지. 네. 여기 자, 주어랑 동사가 하나씩 지금 존재한다. 주어 동사. 되지? 네. 자, 근데 뒤에 문장 보니까 I am happy 다음에 and she's happy라는 또 다른 문장이 펼쳐진다. 되지? 네. 그 지금 보면 자, I am이 주어 동사 뒤쪽에 she is가 주어 동사니까 자 가운데 뭐를 넣어줬어? and라는 접속사를 넣어줬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자 맨 끝에 I am a student and I am a son to my mom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우리는 영어는 긴 거 좋아해? 짧은 거 좋아해? 짧은 거 좋아합니다. 맞지? 영어는 간결성 원칙이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는 자 줄여주는 삭제해주는 우리가 자 생략해주는 특징이 있잖아. 되니? 그럼 지금 보면 천천히 자 앞에 I am 이라는 주어동사가 있고 자 뒤쪽에 또 I am 이라는 주어동사가 있지. 근데 보니까 앞에 있는 주어동사랑 뒤에 있는 주어동사가 어때? 같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I am을 생략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어쨌든 주어동사가 두 개씩이니까 and라는 자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됐지? 근데 봐봐. 우리가 자 이런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접속사의 수는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조동사 뒤에는 뭐를 써? 동사의 원형을 하나 더 써줄 수가 있잖아. 맞지? 언제만? 우리가 조동사 때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원장님이 조동사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쉽게 우리 조동사는 뭐다? 동사의 조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동사는 자 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동사는 자 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자 동사가 하나 더 올 수 있습니다. 이 조동사가 모시는 동사가 하나 더 올 수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우리가 비동사의 원형을 자,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원형을 써줄 수가 있지. 되니?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자, 이렇게 am, are, 다음에 is, 아니면 was, 아니면 were 이렇게 자, 지금 앞에 쓴 이 비동사는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원형이야, 변형이야? 변형이지. 그럼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이건 변형이니까 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럼 비동사의 원형은 어떻게 생겼어?
be. 자, be 동사의 원형보다 이렇게 be, be라는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자, 조동사 뒤에는 또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일반 동사의 원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지? 그래서 우리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면 자, 뒤쪽에다 뭐를 쓸 수 없지? S나 ES나 ED나 ING.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 더. 자, 봐봐. 조동사 뒤에는 이렇게 비동사 원형 사용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조동사, 조동사를 박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규칙입니다. 이해되니? 조동사 뒤에 또 다른 조동사 바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can의 과거형이 뭐야? could. may의 과거형이 뭐야? might. shall의 과거형이 뭐야? should. will의 과거형이 뭐야? would. must의 과거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must는 바꿔서 과거를 표현해 줬었지? must는? must의 과거형 어떻게 표현했었어? had? had? to 이렇게 썼잖아. 맞습니까? 뜻은 뭐야? 뭐뭐? 해야만? 과거니까.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had to를 자, must의 과거형으로 사용해 주지. 이해되니?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조동사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기존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 의미에서 자, 영역을 확장해 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됐지? 자, 첫 번째입니다. 시원이가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 I can do. 근데 우리 can은 무슨 의미가 있어?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뭐야? 가. 가. 능이지. 가능. 맞습니까? 자, 가능일 때 우리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잖아.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때만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너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다. 집중? 집중? 자, can이 가능의 의미를 가질 때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로 바꿔줄 수 있지? 이때? 그렇지. am, are 자, 다음에 is 다음에 able 자, to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가능일 때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can이 또 무슨 뜻이 있지? 가능 능력. 가능이나 능력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는 허락의 의미가 있지. 됐습니까? 허락, 허가. 됐어? 그리고 요청할 때. 그래서, 자,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Can I help you?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자, 뭐뭐 해도 자, 되나요?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찾습니까? 됐지? 자, 두 번째 문장. 서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She. She must be smart. She must be smart. 자, 근데 우리 must도 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맞아? 무슨 뜻이 있었지?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우리가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맞아? 네.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로, 의무의 의무로 사용이 될 때, 의미로 사용이 될 때, 뭐로 바꿀 수 있었지? 뭐뭐 해야만 한다 너무 많잖아. 네. S로 시작하는 거. 다 같이,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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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O로 시작하는 거. ought to 맞아? 또 have나 아니면 has 자 다음에 to 맞습니까? 이거 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must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must 강한 강한 추측, 기억합니까? 맞아? 네. 자, 강한 추측일 때는 우리 뭐로 해석했었어? 뭐뭐임에?
뭐뭐임에 틀림이 그렇지 없다 틀림 없다라고 해석하잖아.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 문장. 자 she must be smart 하면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이지 맞지? 그럼 다 같이 그녀는 자 똑똑함에 영리함에 틀림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나왔다. 여기 잘 봐봐. 원장님이 아까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자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네. 자 두 개 이상의 조동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자 will이라는 조동사 있잖아. will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지? am 다음에 are 다음에 is going to로 바꿀 수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지만 자 can이라는 조동사는 뭐로 바꿀 수 있었던 거야? am are is 그렇지 able 자 to로 바꿀 수 있었던 거지. 됐니? able 자 이렇게 to로 바꿀 수가 있었어. 자 예문을 보니까 봐봐. 자 I must 하고 can이 붙었어. 자 조동사 두 개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자 can은 be able to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문장에서 이 can을 뭐로 바꾼 거야? be able to로 바꾼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다. 됐니? 그러면 다 같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으네. 틀림없다. 됐습니까? 괜찮아? 자 다음에 자 여기 may하고 will이라는 조동사를 두 개 닥치겠다. 그래 안 돼? 안 되지 맞지? 근데 우리가 자 will은 뭐로 바꿀 수가 있어? am are is going to 되니? 근데 여기에다가 자 may를 쓰고 자 am are is를 안 쓴 이유가 뭐야? 조동사 뒤에는 뭐를 써야 되니까? 원형을 써야 되니까 비동사에 원형을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그녀는 거기에 메인은 추측 아마 자 갈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네. 조동사 조동사 두 개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됐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갈게.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우리가 조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지? 자 첫 번째 무슨 문장 만들 수 있어? 긍정문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부정문 다음에 의문문 만들 수 있습니다. 되니? 자 일단은 먼저 긍정문부터 우리 조동사를 가지고 긍정문을 만들 때 준용할 만하지? 집중 지우개 놔두고 자 긍정문을 만들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주어를 쓰고 자 뒤쪽에다 못 씁니까? 조동사를 쓰고 자 뒤에다 못 씁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어렵지 않다 맞지?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쓰면 우리 조동사를 포함한 자 뭐가 됩니까? 긍정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같이 she can do it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우리 does 안 쓰고 do라는 동사 원형 썼습니다. 됐지? 그럼 다같이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자 조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자 주어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를 자 쓰고 자, 그 다음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자, 뭐를 넣어서 부정문을 만들어? not을 씁니다. 됐니? 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뭘 써?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됐지? 네. 자, 이게 우리가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됐지?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she can do it 이라는 문장에서 자, she can not do i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됐지? 네. 근데 우리 영어는 짧은 거 좋아하니까 can not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can't가 됩니다. 되니? 네. 자 마지막 우리 의문문 만들 때는 누구랑 누구 순서 바꾸면 돼. 주어랑 조동사 순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뒤쪽에 동사 자 원형을 써주면 자 우리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의문문 되는 겁니다. 되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she can이 아니라 can she do it 이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 자 순서를 바꿔줬다. 됐지? 이거를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 네. 자 그럼 다 같이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고 자 조동사로 물어봤을 때 뭐로 대답을 해야 돼? Yes나 No로 먼저 대답을 해야 되고 자 그 조동사로 물어봤으면 뭐로 대답해? 조동사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can으로 물어봤으니까 Yes, she can. 자 No라고 만약에 대답하면 No, she can이 아니라 cannot, can't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자 먼저 여기다 이 표 자 우리 조동사하고 not 줄인 형태를 지금 여기다 체크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 줄인 표현들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주기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 지금 뭐 했어? 자 조동사 정리했습니다. 됐니? 네. 자 조동사 뒤에는 뭐를 쓴다? 동사의 원형. 자 조동사 뒤에 뭐를 쓴다? 동사의 원형. 자 조동사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또 하나 너네 똑똑하니까 자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잘 봐봐. 여기 마지막 하나 자 우리 조동사는 주어가 I가 오든 he가 오든 she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조동사 형태 뭐다? 한 가지다. 됐지? 자 이렇게 조동사 뒤에는 뭘 쓰면 안 돼? 조동사 뒤에 S나 ES나 ED나 ING 여기도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조동사 뒤에도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뒤쪽에 뭐를 쓰면 안 돼? S나 ES나 ED나 아니면 ING 자 이렇게 변형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사용하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조동사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된다 손. 됐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할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뒤쪽에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한번 정리하자고. 일반 동사. 됐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장님 따라해줘. 비동사란 비동사란 조동사가 아니면 일반 동사. 됐습니까? 우리 여기 비동사는 자 뭐 있습니까? 현재형 비동사 뭐 있어? am 그렇지 are 다음에 is 이렇게 있는 거지. 자 다음에 am의 과거형이 뭐야? was are 과거형 were 다음에 is의 과거형 wa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랑 방금 배웠던 조동사가 아니면 무슨 동사다? 일반 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는 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사의 저 다시 주어에 뭘 나타낸다? 동작이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준다. 됐습니까? 다 같이 go, come, want, eat, study 너무나 많지 기타 등등.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봐 원장님이랑 방금 읽었던 이 동사가 비동사 안에 있니? 없습니다. 그럼 이 동사들이 조동사 안에 있니? 없습니다. 그렇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됐어? 자, 다음. 자, 우리가 비동사가 현재형이랑 과거형이 있는 것처럼 일반 동사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 자, 천천히 간다. 여기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자, 언제 쓰이나 봤더니 첫 번째, 자, 원장님 따라해주세요.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돼.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다 같이 속담. 속담. 우리 속담 이야기할 때도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쓴답니다. 됐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뭐 규칙적인 습관이나 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쓴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럼 아니면 또 우리가 이거 말고도 자 뭐 시간표라든지 시간표 아니면 어떤 일정 스케줄 자 스케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케줄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뭘 쓴다? 현재 시제 씁니다. 여기까지 됐니? 네. 됐지? 그럼 잘 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이게 수업 들을 때 보면은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태도가. 알겠지? 네. 자, 여기 잘 봐봐.
근데 우리만 똑똑하니까 그건 알잖아. 여기 봐봐.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있지? 주어가 3인칭 단수. 자, 3인칭 단수라고 하면 어떤 거를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합니까? 주어가 he나 아니면 she나 아니면 it. 자, 아니면 he, she, it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이거 3인칭 단수라고 하지? 자,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왔을 때는 자, 여기 앞에 자, 일반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일반 동사 뒤에다 뭐를 써줍니까? S를 붙일 때가 있고 ES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이는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뒷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자, 원래는 우리가 뭐뭐를 끓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boil입니다. boil. 맞지?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왜 S가 붙었어? water. 얘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is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it boils at 100 Celsius.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물은 끓는다 몇 도씨에서? 100도씨에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과학적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대체? 자, 두 번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속담 들어봤지? 네. 맞지? 그걸 영어로 하면 다 같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됐습니까? 근데 봐봐. 원래 우리가 무엇을 붙잡다라고 할 때는 catch 이거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ES가 붙었다. 네. 왜? 그렇지. the early bird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찬가지로? is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되니? 네. 우리 좀 이따 쉬는 시간 많이 줄 거야. 네. 하여튼 그냥. 네. 자,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I live in Seoul. 자, 여기 지금 보면 live라는 현재문 썼다. 맞지? 네. 근데 여기에 왜 S나 ES를 안 붙였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현재 규칙적으로 계속 뭐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수원에서 산다라는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현재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지? 네. 어렵지 않아? 네. 자, 그냥 갈게. 여기 봐봐. 자, 아까 방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했었는데 자, 갈게. 여기 봐봐. 자, 주어가 he나 she나 it 이거 뭐라고? 3인칭? 단수. 맞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현재형에다가 뭐를 붙여줘야 된다? S나 ES. S나 ES. ES. 됐습니까? S나 ES 붙여줘야 되는 거지. 맞아? S나 ES. 자, 근데 여기 밑에 볼게. 다 같이 walks. 여기는 S 붙였다. 그렇지? 자, 다음에 run 뒤에 S 붙였다. 맞지? 자, 근데 우리 어디 가나 말 안 듣는 친구 있어 없어? 어느 집단에나 말 안 듣는 친구 있잖아. 됐어? 그럼 봐봐. 우리 이거 have가 원래 무슨 뜻이야? 가지다 아니면 먹다. 맞지? 근데 자, 이 have는 3인칭 단수가 주어놨을 때 뭐로 맞춰줘야 될까? has로 맞춰줘야지. 맞지? 이거는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됐지? 여기에 지금 have인데 자, v를 빼버리고 ve를 빼버리고 s 붙였잖아. 맞지? 이런 불규칙한 것도 있다. 어떻게? 여기처럼 it has four legs 이런 것처럼. 됐어? 자, 그럼 이제 뒤로 간다. 가자.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갑니다. 아까 원장님이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이는지 자,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봐봐. 첫 번째. 자,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S만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드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됐지? 네. 기본적으로 자, 동사에다 뭐를 붙이면 된다? S를 붙이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야. 다 같이 like, likes, tell, tells, walk, walks. 이런 식으로 S만 붙이면 됩니다. 됐지? 네. 자, 근데 두 번째 특징이야. 근데 단어가 끝나는 걸 봤는데 여기 앞에 X 하나 더 쓸게. 자, X나 O나 S나 아니면 CH나
SH로 끝나는 동사는 뒤에다 뭐로 붙인다? ES. ES. 이번에 ES 붙여줘야 됩니다. 되니? 네. 자, 첫 번째 여기 go 뭐로 끝났어? O로 끝났다. 맞지? 맞지? 네. 자, 그럼 뭐 붙여줘야 돼? ES. 준영아 맞아? ES로 붙여줘야 돼. 자, 그래서 다 같이 goes. 자, O로 끝났네? 다 같이 does. 자, S로 끝났다. Passes. Yes. 어? CH로 끝났으니까 다 같이 watches. Watches. 자, SH로 끝났어. Washes. Washes. 자, X로 끝났네. Fixes. Fixes.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됐지? 그 다음 간다. 세 번째 규칙 하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 다가오고 있어. 자, 우리 알파벳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 맞습니까? 네. 자, 자음이 있고 자, 모음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모음은 다섯 개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게 있어? 아, 에, 이, 오. 됐지? 네. 자, 이렇게 모음이 아니면 뭐야? 자음입니다. 맞지? 자, 모음이 자, 아닌 알파벳. 자, 이걸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이제 이걸 머리에 두고 갑시다. 자, 동사 끝나는 걸 봤는데 일반 동사가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자, 어떻게 한대? 자, Y를 없애고 IES를 붙인답니다. 되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자, study라는 단어를 봤는데, 자, 여기 지금 D니까, DY로 끝났으니까, D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자음입니다. 맞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를 빼고 IES.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studies. Studies. 자, cry도 마찬가지야. 여기 R. 얘 모음이야, 자음이야? 자음이지. 자음 플러스 Y니까 어떻게? IES. 자, 마지막. 다 같이 try. 자음 플러스 Y니까 뭐야? IES로 고쳐줍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아까 말 안 듣는 친구. 이런 거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 주자. 따로. 됐지? 네. 자, 그 다음 봐봐. 자, 이번에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 자, 이 왼쪽에 일반 동사 봤을 때, 근데 주어가 3인칭일 때, 어떻게 형태가 바뀌는지는 오늘 수업 끝나고, 자, 집에서 과제로 채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네. 이 위에 규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채워놓은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파트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여기 잘 봐. 자. 자, 이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를 가지고도 문장을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세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문장? 긍정문, 그다음 부정문, 그다음에 의문문. 됐습니까? 네. 자, 갈게. 일단 가자.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우리 비동사처럼 뒤에다 not을 쓰지 않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일반 동사 앞에 뭐를 쓰니까? do not, 줄여서 don't. 아니면 does not 줄여서 doesn't. 됐지? 네. 그럼 언제 우리가 doesn't를 써줍니까?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자 3인칭 단수일 때만 자 부정할 때 뭐 씁니까? doesn't 씁니다. 됐지? 네. 근데 우리가 자 don't나 doesn't 뒤에는 이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써야지 뒤쪽에다가 s나 es나 ed나 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동사 가지고 자 현재형의 의문문을 만들 때 자, 어떻게 해줍니까? 주어 앞에다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뭐 써? do. 됐습니까?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쪽에 주어가 이번에는 3인칭 단수네. 자, 3인칭 단수일 때는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뭐 써줍니까? 일반 동사 가지고 만들 때? 더즈 써줍니다. 이해되지? 네. 자,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입니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do나 does로 물어봤을 때는 yes나 no로 먼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yes나 no로. 됐지? 네. 다음에 yes면 뒤에 주어 다음에 do. 자, no는 주어 다음에 don't나 do not 써주면 되고 3인칭 단수일 때 어떻게? does나 doesn't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이해된다, 손. 됐어? 진짜 이해돼?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야. 아까 어제 하나 파트 나왔다는 거. 잘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하고 우리 쉬는 시간 깔끔하게 가자. 됐지? 네. 자, 이번에는 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오케이? 네. 우리 무슨 용어 했습니까? 설준아, 무슨 용어?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무슨 용어? 과거라고 쓰지.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 우리가 자 과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것도 규칙이 있지. 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사에다 뭐를 붙이면 과거형이 돼? ed. 됐지? 다 같이 work, worked, show, showed, help, helped, visit. Visite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자, 동사가 2로 끝났어요. 2로. 2로 끝났습니다. 그럼 뒤에다 뭐만 붙여? D만 붙입니다. 됐지? 네. 자, 우리 살다라는 live. 2로 끝났네? 그럼 D만 붙여. 다 같이 lived. 네. 자, 2로 끝났어. loved. 네. 자, 2로 끝났어. liked.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아까 자음은 뭐라 그랬어? 모음이 아닌 거 아닌 거라 그랬지. 네. 모음은 뭐 있다고? 다섯 가지. I O 맞지? I O. 자 그러면 y를 없애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I E 됩니다. 되니? 네. 그래서 자 지금 study 자음 플러스 y니까 studied. 다음 자 cry 자음 플러스 y니까 I D cried. 자 다음에 try 따라해줘. tried. 이렇게 됩니다. 되니? 자 근데 여기 자 네 번째 규칙입니다. 자 단만 플러스 단 자음을 끝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이들을 붙입니다. 됐어? 자 여기 봐봐. 자 우리 stop 뒤에 보니까 여기 O가 모음이지? 다음에 P가 자음이네. 맞지? 그럼 모음 플러스 자음 어떻게? P를 한 번 더 써주고 ED. 다 같이 stopped. Stop. 자 갈게. 이번에 O, P로 끝났어. O는 모음, P는 자음이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P를 하나 더 쓰고 dr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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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돼? 네. 자 다음에 자 plan에서 A가 모음이고 N이 자음이다. 됐지? 네. 그럼 어떻게 돼? plan, N을 하나 더 써줘야 됩니다.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 안 듣는 자 이런 친구들은 어때? 우리가 불 규칙 동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암기를 해가지고 왔잖아. 네. 됐습니까?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줘.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위에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자, 이 여기 나와있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이 표를 채우는 거는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알겠지? 네. 자, 나 마지막 여기만 이제 하고 마무리. 자,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아까 우리 현재형일 때는 don't나 doesn't를 썼는데 자 과거형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 맞습니다. 뭐 맞습니까? did, not을 써줍니다. 되니? 자 이 이유가 뭐야? 우리가 do나 자 does의 과거형이 뭐니까? did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did not, didn't를 쓰는 겁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야.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뒤에다 뭐 쓰면 안 됩니까? s나 es나 ed나 ing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됐지? 네.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자, 마지막. 일반 동사 과거형에 자, 이번에 의문문입니다. 됐지? 네. 아까 현재형일 때는 앞에다 do나 does 썼지? 네. 자, 근데 과거형일 때는 뭐 써? did 씁니다. 됐지? 네. 그래서 자 주어가 뭐가 오든지 간에 자 did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자 여기에 뭐 씁니까? s나 es나 ed나 ing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형은 사용 못합니다. 됐지? 네. 자 마찬가지 우리 do나 does나 did로 자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 yes나 no로 먼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yes면 뒤에다 뭐? 주어 다음에 did. 자, 뭐면 주어 다음에 뭐 씁니까? did 나시나 didn't를 써줍니다. 이해됩니까? 네. 됐지? 우리 어린 지금 뭐 정리했니? 팔분사 중에서 동사. 맞아? 그 중에서도 우리 조동사. 그 다음 일반 동사. 가지고 어떻게 일반적인 현재형과 과거형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좀 이따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지? 네. 잘했어요.